네, 안녕하세요. CG팩토리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마야에서 간단하게 옵션을 바꾸면은 정말 유용해지는 그런 꿀팁들을 알려드리려고 이번 강좌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단한 강좌가 될것 같은데요. 우선 윈도우에 가서 세팅 프리퍼런스의 프리퍼런스 옵션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한 옵션들을 바꿔왔고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세팅에서 파일 프로젝트 메뉴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밑에 좀 내려 보면은 파일 다이얼로그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마야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파일을 세이브 하거나 임포트 하거나 익스포트 할때 자, 이렇게 열리는 창이 마야 형식으로 이런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마야를 써 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정말 극혐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그런 폴더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옵션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닫아본 다음에 여기서 OS 네이티브로 바꿔주면은 윈도우 폴더 관리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임포트 창을 눌러보면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윈도우 창처럼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즐겨찾기도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폴더도 이렇게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유용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야를 처음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 이거를 먼저 바꿔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팁은 셀렉션에 가보면은요. Select Face With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센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또 뭐냐 하면은 박스를 한번 만들어 놓고 보면은 Face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점이 나와요. 그래서 센터를 꼭 클릭을 해야지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드인데 이거를 홀 페이스로 하면은 그냥 어디를 선택을 해도 면이 선택이 되는 그러한 옵션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야를 처음 키고 시작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먼저 바꿔놓고 사용하면은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팁은 세팅을 선택을 해보면은 나오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현재 작업 환경에 단위 수치를 여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 그리드가 지금은 센티미터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다른데 어디는 이제 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데도 있고 센티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단위를 맞춰 갖고 이렇게 작업을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팁은 셀렉션에 와 보면은 클릭 드래그 셀렉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를 키기 전에는 항상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기즈모를 잡아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버튼을 킨 다음에 오브젝트를 선택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스텝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델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쓰진 않아요. 왜냐면은 실수로 오브젝트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잘 쓰진 않는데 조금 더 빨리 모델링을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버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팁은 마찬가지로 파일스 프로젝트에 와보면은 Ignore 버전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만약에 여러분의 마야가 이제 상위 버전이거나 하위 버전일 때 이제 안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ignore 버전을 킨 다음에 해당 마야 파일을 열면은 버전이 틀려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거를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파일을 열때 사용하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마야 모델링을 할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꿀팁, 프리퍼런스 꿀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좌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